2022년 12월 17일 저녁 7시 8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ETC, 네. 펄어비스. 신작 출시인데, 뭐, 큰건 아니고, 콘텐츠 확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보시면 직업 하나, 이게 보통 그 캐릭터마다 그 직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더 생겼다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경남제약이 최근에 좀 괜찮았는데, 요게 알고 보니까 비타민C 먹으면 뭐 코로나에 좀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 나왔었나 봐요. 지금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바닥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원이엔씨는 요거 MOU. 세원이엔씨가 의외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요렇게 나올 정도면 하나 띄워줄 만도 한데, 문자 날로 나오는 거 봐서는 이제 세력들이 한번 털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많이 빠지면 그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덱스터가 외계인, 이게 1부고 2부, 또 있는데, 2부는 뭐좀 재미있겠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각 효과상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치련 씨, 강타 씨가 주식을 또 매도. 높은 차익을 얻었다, 뭐, 요런 기사는 경제지 기자분이라면 요런 거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그, 이수만 씨도 이제 물량을 이렇게 매도 중이니까, 나왔으니까, 그 같은 걸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요렇게, COSS, 탄소포집, 협약입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유니슨, 요렇게. 인도 쪽, 수출 계약 라이선스,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나쁘진 않아요. 아직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윙이푸드는 요거 떠가지고, 이제 그 푸드나무 쪽에서 실사 갔나 봐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조만간 보복 소비 한번 이슈 될때 한번 튀지 않을까. 뭐 지금도 살짝 사재기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조리 독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기도 해서. 네, 아무튼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고성첨단 했고, 좀 스키장, 이렇게 오픈했고요. 그 다음 GS 리테일이 뭐 적금, 요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콘이 나스닥 성공. 3시. 요건 좀 이따 종목 할때 하면 될것 같고, 유니슨 이런 거잘 나오고 있고요. 경남제약 이런 거, EV 수성 요즘에 좀 괜찮은 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쪽이랑 이제 한화가 이제 인수 100%한 걸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유증 뜨면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서 사면 1시간 내로 배달 해준다고 하는데, 뭐죠, 저기, 그것보단 빠르잖아요. 쿠팡보다 더 빨라서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랑 한전 요즘에 좀 이제 괜찮아질 분위기고요. 이제 난방 시즌이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내년부터 아마 가격 올릴 거다, 두 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이게 이제 내년 7월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프리카인데 미국 쪽이랑 또 어떻게 미국 쪽이었던가 뭐 그쪽 그런 연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븐틴이 요거 우리나라 가수들 많이 갔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원이엔씨 또 플랜트 계약, 경남제약, 상한가, NC소프트, 게임사 최초로 여기에 지수에 편입됐고, 그 편입된 날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날이 요거 이제 고속도로 쪽. 저게 달콤커피. 달콤커피 요즘 뭐 그래도 나름 선방에 주고는 있습니다. 뭐 주가랑은 다르게. 그리고 세원연씨 플랜트 공급. 그다음에 그 AI. 그다음에 이제 본계약. 이게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됐기 때문에 잠깐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 빠졌는데, 유증가가 19,000원이기 때문에 더 아래에서는 그냥 사시면 뭐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FN 가이드가 여기 지금 전에 화천기계 쪽 이슈 있어가지고 화천기계 쪽에 있었는데, 이제 FN 가이드까지 같이 따라오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지속해서 요게 중요한 거죠. 화천기계가 요걸로 이건 종목 할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EV 수성, 요거 비강 스프레이 공급 뭐 중요하진 않은 건데,
뭐 이렇다고 하고요. 에스텍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텍스가 이렇게 브라질 발레, 요거는 이제 전주 금요일인가 아마 발표 났던 거. 그래서 니케일이 좀 올랐다가 이번 주는 조금 많이 빠진 편? 2만 많이 빠졌다기보다도 2만 6, 7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2만 8천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가격 계속 유지만 돼도 STX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에 STX 5760, 저항구간이라고도 볼수 있고, 차트 보시면 요 구간이잖아요. 5760. 여기를 두번 정도 터치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밀리길래 제세 번째 계좌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작았더라면 5760 여기에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아마 추매는 했을 거예요. 1차 추매 구간. 그리고 지금 살짝 좀 복잡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6100원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걸리고 있어요. 6100원. 6000 어디까지 갔지? 6700원까지 갔네요. 저기 STX 중공업 발로, 그죠? 6700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빨리 팔거나 사거나 이런 걸 하시면 좋고. 제가 금요일날 자세히는 안 봤는데, 6100원대에서 조금 어느 정도 걸리다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봉 볼까요? 여기서 좀 걸렸네. 그죠? 여기서도 좀 걸리고, 그죠? 6000원 초반, 그리고 5800대 여기서 좀 걸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좀, 어쨌든 뭐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빠진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채무 보증 또 했습니다. 이게 7월 달 끝나거든요.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한 번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뭐 좋을 수도 있고, 이라크 쪽에서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받겠죠. 네, 부채가 많아서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좀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러시아 니켈 재벌 제재를 하는데, 니켈 업체는 제외 유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나와서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5700원에서 5400원, 5000좀 300원까지 밀렸던 걸로 아는데, 그죠? 또 5400원 정도 대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차트로 넘어갔을 때, 요거는 그냥 저항 구간이니까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중공업이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게 STX 영향으로 한번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 별개의 지금 회사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연결돼 있기도 해서, 요렇게 해서 한번 나오면 거래량 터지면 밑으로 한번 많이 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YG 플러스 같은 것도 비교해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여긴 좀 다르긴 한데, 요런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보통 요렇게 나오면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4,000원대까지도 뺄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흐름이면 일단은 뭐 5,100원 여기 이 정도까지는 버텨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지는 게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으면, 이 정도 물량이면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주 나왔어요. 900만 주인가? 그래서 여기서 판 거를 더 밀어가지고 밑에서 줍줍하면 세력도도 평단도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2차전지 요즘 많이 빠지고 있고, 리튬 쪽도 좀 빠지고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좀 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가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해도 수요는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엄청 빠지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차트 가 나와줬다고 하면 이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요날 같은 경우, 원래는 제가 STX 중공업 그 이제 예비 입찰 그 나왔잖아요. 입찰자 요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샀으면 아마 수익 좀 봤을 거예요. 요 하면 6,100원 정도 또 털었겠죠, 아마도. 근데 제가 중공업 뉴스를 조금 늦게 봐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못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다시 올라오면 6,100원 정도에서 다시 꺾일 수는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운 좋게 중공업이 월요일날 좀 미친 듯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다시 반등, 여기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 네,
일단 시그널 자체는 좋진 않으니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올라지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계좌를 정리를 해서 현금이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봐서 좀 많이 빠지면 여기 작업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봤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빠지다가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오는 느낌 들때 그때 아마 세 번째 계좌는 이제 다른 계좌 세컨 계좌로 옮겨서 이제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예비이찰 이게 좀 늦게 나왔어요. 14일까지 원래 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일날 뉴스가 나왔는데 8일날 막 발표는 한것 같은데 기사가 12일날 나왔고요. 그게 14일까지 요게 LOI 그 인수 이의서를 받는 걸 한다고 했고 14일날 요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4일날 안 나왔고 15일날 는 이제 100% 나올 걸 알았는데 주가가 썩안 올라서 없나 했는데 생각 외로 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스 보시면 뭐 요런 거 사모펀드 같은 거죠. 뭐 이런 게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대박이 안날수 있다. 흥행적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대박 축에 속하는 정도로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코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개별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12일 뉴스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 솔루션 이게 사실 제가 한화에서 여기를 그래도 입찰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했는데 네, 한화랑은 이제 멀어졌으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ESS는 이제 현대 쪽 조금 운 좋으면 현대차는 좀 오반데. 아무튼 현대 뭐 건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공업에서 만든 ESS를 쓸 확률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뭐 미코에서 쓸거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끌어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좋게 보셔야 될 거는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그냥 분할해서 상장시켜 가지고 가버리면 현대에서 그냥 날로 먹는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를 한번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짜는 아니라고 뭐볼 수도 있고 요때 수익 많이 보게 해줬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쏘쏘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적 분할하고 요만큼 올려줬으니까 뭐 그냥 쏘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니고 웬만하면 이제 상장 안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 요게 국산화 추진 떴는데 2%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게 뜨고 나서 같이 세 종목이 다 올랐죠. 요게 이제 좀 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HSD도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HSD에는 올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것 때문에 좀 폭락 아닌 폭락? 원래 처음에 거래량이 금요일날 한 40만 주? 요 정도에서 안 움직였거든요. 상한가 장량이.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안에 한 거의, 상한가 풀리고 다시 찍고 다시 내리고 하면서 HSD 제가 봤을 때 HSD 쪽에서 이미 전날 아마 기자분이 아마 전화해서 아닌 걸 알고 썼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뺀 거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는 중요한 건 매각을 할 거잖아요. 매각을 할 거고 매각할 건데 아직 주차 안정했으니까 이렇게 횡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 다시 내린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거의 안 내려올 것 같지만, 어쨌든, 보시면 전에 한 8,800원이 거래 정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6,000원에서 한 8,000원대?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은 높고요. 중간중간 운 좋으면 또 이렇게 폭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예비 입찰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발 한다기보다도, 왜냐면, 실사 들어갔다가, 뭐, 별거 없어서, 안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살짝 걱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TX 중공업이 지금, 이게 25%밖에 안 돌아간단 말이죠. 전체, 나머지는 놀고 있어요. 근데, 현대가 지금 100%다 돌리고 있습니다. 100%다 돌리고도,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중공업 쪽에, 좀 물량을 좀 주고 현대 미포나 이런 거는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뭐 돌리면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에 한 곳이 있어요, 해외에. 나머지는 지금, 그 PF 쪽인 것 같고, 한국 조선해양과 해외 쪽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실사할 때, 그, 올 거예요.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중국 조선조사, 중국 조선, 요거 알려지면, HS 엔딩으로 뭐 깎인 거랑 상관없이 엄청 호재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최근 뭐 수주 많이 했던 뭐 후동중화라던가 아니면 그 다렌인가요? 다렌 쪽이든,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네, 요런 거는 이제 실사 나올 때 아마 기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는 좀 늦게 알겠죠. 어쨌든 해외 한 곳, 그 다음에 대기업 한 곳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매우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SD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어쨌든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좋습니다. 거래량은 요 정도 나왔는데 지금 1300만 정도가 실제 그 주식수가 넘어갈 거거든요. 40몇 %. 그러니까 그 새로 그 만약 현대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져갈 물량보다 거래량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 1.몇 % 정도. 근데 전체적으로 거래량 보면 여기서 이만큼 꽤 잘 나온 편이잖아요. 그죠? 이제 은봉이긴 한데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HDS 엔진이 입찰을 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한 요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요거는 이제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 꽤 하기 좋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거고요. 증시 영향 크게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 꽤 안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부터 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조선 쪽은 어찌됐건 STX중공업이 지금 흑전 이미 지금 돌아섰고 그다음 내년에 100% 조선소들 다 흑전이 다 될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때 뭐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또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사고 팔고는 할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혹시 보이게 되면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 구간 내 이 정도도 사실 매각 보면 매각 따져보면 8,000원 아래면 그냥 사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현대에서 수주를 지금 25%밖에 안 돌리고 있잖아요. 가동률인데 그러면 총 여기서 4배 가동률이 더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100% 돌린다고 가정하면 지금 시총 4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대충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잘 따져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단타할 때도 좀 머리 써가면서 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그냥 좋아요. 네, 좀 빠지면 기회다. 네, 이 정도. 다음에 다날. 다날이 그렇죠. 좀 안타까운데 이야,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페이코인 이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슈 아니면 좀 크게 뭐 오르기는 힘든. 일단 올해 안으로 그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뉴스 떴잖아요. 올해 안으로 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상 그러니까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처럼 탈바꿈하는 은행이랑 뭐 1:1 계좌 뭐 이렇게 뭐 바꾸는 수합인지 모르겠어요. USDT처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된다고 해서 허용이 되면 은행에서 어디든지 허용이 되면 다날은 10,000원 그냥 넘어가고 페이코인은 1,000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은행도 돈이 좀 빠듯하거든요. 부동산 쪽 이슈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 사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니슨 뭐 증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저기 수주 나 이런 게 좀 잘 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 풍력이 이제 저번 정부를 좀 너무 좀 그거 한 나머지 이제 풍력 쪽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좀 증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위로 탁 튀어주고 던지고 아마 더뺄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진짜 많이 내려오면 1400, 1500 정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풍력은 뭐, 네, 뭐 내려간다고 하니까 예산은 좀 통과되고 뭐 이래저래 하면 좀 탄력 받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추매 사실 조금 더 해도 되는데 1800 밑으로 좀 내려오면 내려오면 이제 사가지고 2000원에 다시 저 매도는 할 거예요. 지금 1차는 한 상태입니다. 대한전선 호방건설 저번에 그 한진칼 뭐 정리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냅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 싶다가도 좀 내려오고 있죠. 여기는 일단 조금 더 보고 많이 좀 빠지면 그때 기회를 잡아서 추매를 할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인프라 확대나 이런 게 유럽이나 미국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호방건설 이슈 이런 게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래프 디자인 좀 빠졌죠. 여기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씩 사볼 만한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디즈니랑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20일 날그 최민식 씨 나오는 카지노 이제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아바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평점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대. 볼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적인 그런 건 시각 효과는 꽤 좋다고 해서 그런 게좀 이슈가 되면 반등 어느 정도 나오긴 할 거예요. 이제 카지노 좀 터지면 이래저래 엮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이수만 씨의 라이크 기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급락 혹시 나오면 바로 사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2,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생각보다는 좀잘 올랐다가 빠졌는데 여기는 뭐 일단 요 정도 박스권 계속 보면 될것 같고요. 좀더 많이 빠지면 당장은 못살것 같고 내년 한 초반도 좀안살것 같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좀 매집을 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가장 큽니다. 여기 마이너스 큰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도깨비 때팔 거니까 수익 보고 팔 거니까 GS 리테일 요즘에 좀 빠졌죠? 네, 좀 빠져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네, 이 정도 요 물량 소화를 위해서 몇번더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편의점 쪽 생각보다 뭐 완판부터 해서 뭐 PB 상품들도 괜찮아지고 있어서 제가 저번 주 편의점에서 음식 몇개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가성비는 뭐 아무래도 직접 시켜 먹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싼게좀 메리트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키스트 10,000원 부근까지 왔어요. 9,800원 정도까지 눈에 보이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갔고 뭐그 근처까지 갔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빼고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카지노가 혹시라도 좀잘 터지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면 카지노 영향으로 해서 또 반등에 또 물꼬를 또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카지노가 잘 되면 다시 또 미디어 쪽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잘 보시면 될것 같고 키스트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내년부터 흑전이고 매우 좋을 거다. 보통 그런 보고서 나오고 나면 고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좀 빠지면 한 8,000원대에서 좀 걸렸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높고요. 지금 분위기는 좋거든요. 미디어 쪽.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나눠서 이제 매도하시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셨다가 내년 텐트포 터질 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YG 플러스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고요. 네, 어쨌든 요거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또한 4,600, 800 정도까지는 또 한번 튈 확률은 꽤 좋고 차트로 보면 괜찮아요. 지금 네.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빠지면 기회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일단 현금이 있어서 대기 중입니다. 혹시 빠지면 매수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콘 인콘이 대박이 날줄 알았는데 연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조금 아쉽게 지금 자이버사라고 해서
자이버 사, 그래서 사가 회사 할 때 사인 줄 알았는데, 자이버 사까지가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인데, 그 제가 그 나스닥 이쪽이 좀 좋아야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스닥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죽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요 날인가 아마 그럴 텐데, 빠지고 이날 저녁에 원래는 시외가 상승이었어가지고 올라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그 FMC 나와서 0.5 하면서 우리는 아직 더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버틴 것 같고요. 일단은 자이버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쎄요, 1100원대까지 올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오면은 좀 더 살 수도 있고요. 좀 봐야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진 않을 것 같고, 나스닥 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아마 위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나와줄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좀 아쉬운, 네, 아쉬운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윙이푸드, 윙이푸드 이제 간만에 좀 들어갔고요. 그 뉴스 떠가지고 이때 산 것 같은데 1,210에 들어갔고, 조금 더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 어쨌든 좀 사진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괜찮고요. 지금 AI 포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사재기 이슈도 좀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좀 가지고 있다가 정리를 할 거고, 유닛도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조금 많이 빠지면 좀 여유, 살짝 비중 살짝 실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되, 지금 리오프닝 이슈 있거든요. 리오프닝 때 보복 소비 이런 뉴스 뜨면 꽤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제품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정리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FM 가이드 여기도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7천 얼마 들어갔지? 7천원 300원대 2차 매수, 1차 매수 7,500원. 500원, 네, 500원, 300원 이렇게 두 개 들어갔고요. 여기 만원까지는 또 볼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 화천기에도 예전에 보시면 요때 뉴스 나왔거든요. 그 지분 요땐가 지분 관련해서 살짝 이슈 나오다가 한 대략 한 달 지나서 이렇게 튀었는데, FN 가이드도 이제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일단 증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빠졌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지분 이슈, 또 그 화천기계 그 대주주 포함해서 뭐 지인들까지도, 지인 가족, 네, 그쪽도 이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한번 뉴스가 뜨면 위로 한 번 더 틀 거예요. 가장 무난한 건 8천 중반 정도가 되겠죠. 만 원까지 안 볼 것 같고, 이 정도 목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또 탄력 좀 나오면 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소액인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입성했고 이제 일단 당분간 좀 빠질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정도 또 매집해가지고 수익 내서 이제 나오도록, 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국길재지도 좀 사고 싶었는데 그 조금 더 빠져 2,000원 여기 좀 애매한데 더 올라갈 확률도 있거든요. 여기는 잘 보시면 좋고, 저도 조금 두 주 있던가, 그런데 지금 더 살 수도 있어요. 좀 더 빠지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나쁘지 않고, 노랑풍선도 살짝 빠졌는데 많이 빠지면 또 한번 어차피 내년 실적 나올 때 한번 튈 거니까 그걸 보시고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도 요거 FN가드랑 같은 영향으로 살짝 올랐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팔았어요. 추매한 거. 그때 요때 추매한 거는 요날 팔았는데 2만 얼마에 팔았더라? 600원인가? 그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팔았고, 원래 들고 있던 게 2만 3천원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이 오르면 정리할 건데, 요게 지금 전기값 포함해서 두 배 오를 거라고, 가스, 전기요금 그 이슈로 좀 많이 올라갔고, 당분간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때 사신 분들은 굳이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3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3만원, 3만 5천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한 4만원 정도까지 뭐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IHQ가 이상한 짓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500원 아래 내려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일단 요거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요런 것도 지금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걸로 한번 툭 누르면 이게 짧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태훈이 씨는 문자 미친 듯이 날아왔지만 제가 봤을 때 VIP 동호회 쪽에서 작업 걸어서 올리려다가 안 돼서 그냥 정리한 걸로 이제 보이고요. 경남이 비타민C 이슈로 이 정도면 이제 다시 빠지는 모양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졌다는 게 좀 매우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요것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살짝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거 뜨면 화장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H 다시 2,000원 와서 지금 2,000원 아래 좀 내려오면 추매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월요일날 사서 평단 좀 낮춰서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볼 거라서 2,200원 부근 정도면 정리를 추매한 것만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펜오션. 펜오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뭐 그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 좀 괜찮을 수 있다고 해서 8,000원 정도까지도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금요일날 좀 올랐다가 살짝 빠졌을 거예요. 요게 이제 본계약 된 거거든요. 유증까지 납입되면 19,000원, 9,050원? 아마 딱 그 가격 정해질 텐데, 그거 정해지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는 그냥 사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인도량도 두 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기다리시면 되고, 삼성 하이브가 지금 뉴진스 이번에 그 정산을 받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돌 한 30억 정도였는데 좀 올라가서 거의 한 100억 정도 하나 그 한 그룹 키우는데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 그리고 뉴진스 나이도 어리고 해서 꽤 기대되고요. 르세라핌도 괜찮고. 어쨌든 뭐 정도에서 이렇게 15만원, 18만원 정도가 일단 저항점이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되고, 방탄 공백도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RN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밤이었던 걸로, 밤에 그 라이브는 녹화 방송인 것 같더라고요. 홍대에 가시면 그 롤링홀이라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는 중형급 정도, 소형에서 중형? 완전 크진 않고, 홍대에 있는 클럽 그 음악 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라이브 해가지고 초대 손님 뭐 피처링처럼 해서 4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혼자 공연 1시간 정도. 이런 거 보면 또 사실 RM 정도면 더 큰 데서 빌려서 해도 되는데, 근데 옛날 분위기 좀 살려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꽤 저런 포맷에서 좀 좋았어요. 네, 이런 게 있었고, 아무튼 그건 뭐 매출이랑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뭐 개별 활동도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 18 정도 해서 오면 살짝 내려가도 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5만원, 6만원 정도 기준 잡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 정도 노리고 정리하셔도 돼요. 거의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배당 받고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 생각보다 좀 많이 갔죠? 간만에 튀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카지노 좀 잘 되면, 더 한번 탄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9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도? 일단 목표는 10만원까지 보셔도 될 거라서 버티시면 됩니다. 내년 중으로 1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좋아요. 그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 3,000원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또 뭐 반도체 이슈부터 해서 좀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3,000 아래에서라면 또 작업해서 또 위에서 또 파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리드코프가 좀 살짝 뭐랄까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지고 살짝 느낌은 거래량 좀 올라온 거 봐서 여기 배당 좀 세게 주잖아요. 그래서 9,000원 만원 정도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